좋았어요, 떨어질래 그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추우니까 그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추우니까 꼭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때는 추우니까 서로 네. 아 깨고 자는 거지. 그래야 체온이나 서로가 좀 따뜻하니까. 식사, 밥 해주는 거가 너무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집 짓는 게밥 짓기, 집 짓기라고 내가 여기 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밥 짓는 거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 저기 목수 아저씨들 막더 이렇게 해주려나. 아우, 이제 내 우리 남편한테 그만해주고 이제 그만 가라 그러라고.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빨리 이제 철수했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자, 이번엔 밖으로 나가 어디를 가시나 했더니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는 이 텃밭엔 왜 오셨을까요? 이게 텃밭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먹는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우리 이제 보물창고. 여기다가 배추, 고구마, 감자, 뭐 바람도 부서지고. 방울토마토, 하여튼 모든 거 여기서 다 심어서 먹어요. 여기는 묻어놓으셨네요. 이제 김장했던 거, 저기 뭐야, 겨울 무하고 배추 심었던 거, 또 이제 좀 남아서 여기다 또 보관을 했어요.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나박김치도 담아 먹고, 배추전도 부쳐 먹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 텃밭이요, 겨울에는 부부만의 냉장고로 쓰고 짠! 계신 겁니다. 이야, 이게 신선하네요. 겨울에 무슨 봄도 심었던 아니고. 배추 그래서 뭐가 예, 나와요? 보관이 잘 됐죠? 와, 크게 눌려서, 그럼 못 빼겠어? 어떻게든 빼야지. 내가 들어가 봐. 잘한 왜? 사람이 보면 아이고 어설퍼라 그러겠다. 배추에다가. 초보라 예, 그거 좀 좋네요. 싱싱하네요, 배추. 진짜. 배추 싱싱하죠? 우리 농사를 이렇게 잘 졌어. 얼지도 않고요. 네, 하나도 안 얼어. 이야. 이렇게 팔면은 안으로 다 들어가지. 문을 닫고 해야지. 아유, 참. 열렸어? 아유. 먼지를 털려다가 아내에게 들을 혼이 난 남편 범희영 씨. 그나저나 이것도 뭐죠? 그거는 맨 밟으면 흙이에요, 흙. 맨 밟으면 흙이니까 그냥 흙 밟고 그대로 처음에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집사람한테. 그게 너무 혼나니까 청소하려면 집안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콘크리트 설치하니까 편하잖아. 저 집사람 일 도와주려면, 덜어주려면 해야 되고, 또안 하면 혼나요. 저가 애처가 좀. 아, 사실이지 아유, 뭘.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지 않냐? 엉망진창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자, 출출한 시각. 새참으로 배추전을 부치는 부인 제숙 씨. 야, 아, 정말 배추전은 간장도 필요 없어요. 맛있겠어요. 수고했어. 자, 매실 아들과 파티. 맥주도 한잔 짠하고 가족끼리 정말 오붓해 보입니다. 하여간 맛이 에이. 좋아. 이 사람이 전이나 이런 걸 음식을 좀 잘해. 팔불출인지 몰라도 잘해. 그런 거 싫지 않아. 국이 아빠가 여기 내려오면 밥도 다 해주고 맨날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데 왜안 해? 내가 해줄게 왜 했는데 안 해? 그렇게 결혼도 하셨잖아요. 해주고 말 거야, 기다리면? 아이고 언젠가는 해주고 그 소리를 안 언젠가는 해주고 들어야지. 말 거야, 내가. 언젠가는 그거는. 근데 규칙적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내 자유도 만끽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그렇다고 게을러 터져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적당히 내 일을 하면서 맞춰서 가는 거지. 딱 규칙적으로 뭐 군대식으로 규칙적인 아니래도 그런 식으로 시골을 살 오는 의미가 없어.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그 속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듯이 나는 이제 어떤 이게 좀 리듬감을 갖자라는 거는 리듬감이는 그래. 딱뭐 어떤 틀에서 뭐 시계추 마냥 그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꼭 내가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시간이 냉정했을 수 간다는 거 맨날 그렇게 있어요. 시간이 무슨 간다는 거 말씀이세요? 시간이 아니요, 흘러가는 별로 거 없었는데 형 사소하게 다 사소한 것도 다 두셔가지고 좀 냉정히 계속 지속되고 계셨죠. 밥 얘기하다가 어느 여기까지 정도였어요? 심한 정도 아니고 그냥 대화를 며칠 안 하셨죠. 내용 들어보니까 어쩐지 좀 사소한 일 같죠. 예. 운동 같은 건 같이 해야지. 근데 그런 것도 안 아니 되잖아. 여기서 같이 할 운동이 어디서 등산 가고.